박영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광주를 찾아서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박영진 후보는 21일 오전 시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자신은 젊고 새로운 인물이고 중도 확장성도 크기 때문에 야당이 두려워하는 필승카드라면서 당원과 국민, 광주 시민들이 이번 대선에서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영진은 민주당 예비경선을 통해 이제 막 상품 진열대에 오른 신상품입니다. 구상품들과 신상품의 경쟁에서 박영진은 이길 자신 있습니다. 광주의 시민들께서도 전략적 선택을 하실 겁니다. 아울러서 지역 균형 발전을 바탕으로 광주를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 발전시키고 지방분권을 통해서 광주를 대한민국 문화수도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